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보시게 되면 9번 필수적 취소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공장의 경우에는 3년, 공장 3년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간 내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이 정하는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경우 완료 불가능 추정없습니다. 3번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가로해 놓으시고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불가능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 허가받은 자가 건축법령에 위반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각각 보시는데 얘는 2, 3은 6입니다. 2 곱하기 3 하면 6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건축 허가 받은 때는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공장의 경우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완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경주 지진 사건 이후 내진 설계와 관련된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한 3년 전까지 빌라를 만들게 되면 편당 건축 비용이 3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철근 더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당 건축 비용이 400만 원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 10년 전에 건축 허가 받고 지금 건물 만들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2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마 건축주가 부도 파산했기 때문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현장이 방치될 수 있죠. 그러한 곳은 우범지역으로 범모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통제가 안 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소송 중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 허가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그 대지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6개월 경과되도록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을 땅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2, 3, 6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건축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 지을 땅이 없다고 하면 건물 건축할 땅이 없다고 하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 개념 잡아놓으시면서 2, 3은 6이란 말로 대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년,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예치금이란 말을 봤는데 이 예치금은 민간만 부담하지 공공은 안 내겠죠. 만약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돈 내야 된다 그런 질문이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만 파악해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 설계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얘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게 될 텐데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찾으셨죠.
첫 번째 줄입니다.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 죄송합니다. 옆에 3번을 봐주십시오.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한 줄 밑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착공 신고 처리 절차 처리 기간은 3일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로서 나중에 건축사 시험 준비할 때 따로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69페이지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 건너뛰는 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아예 보는 것도 아니십니다. 바로 4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승인 찾으셨죠. 여기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허가권자가. 그러면 사용승인도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가 1번 사용승인 대상 건축주는 건축공사 완료하면 네 줄 밑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7일 가로 해놓습니다. 7일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7일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내주어야 한다.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7일 주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하게 되면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저 7일 이내에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만약 불합격했다고 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초기 도시 개발할 때 어떤 건설회사에서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만들고 나서 시공했던 분이 갑자기 공사자재 비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좀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시행자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직원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직원을 하나 잘랐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셔가지고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셔가지고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했다고 바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시청 공무원들 입회한 상태에서 벽을 뚫어보니 철근 들어가지 않아 그 건물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아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입주하는 것은 좀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용승인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 아파트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의도.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전 70년대에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화투 그림 때문에 유명하신 분 계시죠? 화투 그림 그린 것 때문에 법정에 소극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중에 신고산 타령을 부르셔야 되는데 신고산 타령 부르지 않고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 쾅쾅 신고사령에 비슷한 구절 나오거든요. 그것 한번 열심히 뽑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에서 붙잡으러 하니까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귀국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좀 의식 있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나서 그 당시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시범 아파트 만들었을 때 매주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장을 순방하셨습니다. 공사 자재 빼돌리던 게 그 당시 관행이었는데 그때만큼은 공사를 제대로 잘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 이 여의도 신문 아파트가 40년 넘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안전 진단 실시하면 A등급 아니면 B등급이 계속 나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제 2017년쯤에 아파트 급등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전단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좀 뭐가 좀 끄름직하더라고요. 원래 B등급이나 A등급 나와야 되는데 D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 듭니다. 얘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가 지금은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임시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으시고 472페이지 찾으셨죠.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찾았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건축주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 계속한다, 공사 끝났다,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중이거든요. 그 사용 중에는 건축주란 사람이 지금은 소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저 유지관리 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473페이지에 2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사용승인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10년 지난 날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가로 속에는 기준일이란 말 사셨죠. 기준일 추천놓습니다.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 줄쳐놓습니다.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시면 1번 다중이용건축물 눈으로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3000조미터 이상 3000조미터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4, 5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법률 용어에 점검이란 말을 사용하는 때 있고 저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안전진단, 진단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구조와 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6층 바닥, 기둥, 내력벽 등의 다양한 구조 있고 이곳에 소방설비나 통신설비, 전기설비가 다양하게 갖춰지게 되는데 건물을 구성하는 것은 구조설비입니다. 저 구조설비에 대한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하고 구조에 대한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의 경우에는 구조설비에 대해 눈으로 또는 단순한 장비로 하자가 내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하는 반면 전문가가 전문적인 장비로 내력 구조 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안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점검이란 말과 진단이란 말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끔 TV에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곳으로 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경쾌한 소리 들리게 되면 이상 없는 것이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어디에 균일이 발생한 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것 전문 장비로 하자 여부 조사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것으로 하자 여부 조사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것으로 그걸 뭐라 한다? 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정기점검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 완료되고 사용승인 받은 후 10년 경과된 큰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10년간을 하자 담보 챙기한으로 정해놓고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건축했던 건축주 또는 도급받아 공사했던 시공자인 수급인이 하자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고 다중이용건축물, 여기 다중이용건축물은 우리 불특정 다수를 대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중을 법에서는 다중이라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하고 이 다중이용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데 이 다중이용건축물은 29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정기점검은 허가권자 하겠습니까? 소유자 하겠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지관리는 사용승인 이후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 그러면 사용승인부터 멸실될 때까지 해당 건물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2년마다 딱 한 번 이상이라는 말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 합니다.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건물 소유자는 건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일반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기 전까지 하더라도 법 없이 잘 살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법 없이 진짜 잘 살지 않았습니까? 법 많이 하는 분들은 사기치는 분들이 법을 많이 아는 것이 또는 경험치상 하는 것이지 법 없이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법 없이 잘 사는 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정기점검 제도를 모를 수 있거든요. 허가권자가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리 알려주는 건 한 얼마 전에 알려줄까요? 만약 주변에 자제분이나 친구분이나 군대 가기 전에 영장 보내오는 경우 있거든요. 영장 보내오게 되면 보통 한 달 전에 그리고 민방이나 예비군 훈련 받게 된다고 하면 교육 받기 14일 전쯤 해서 통지해서 날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열흘 전에 받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한 보름 정도 알바하고 놀고 다 놀고 군대 가는데 저는 그냥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애처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은 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저 사전 통지는 사용성이 10년 경과된 날 바로 기준으로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2번 사전 통지라는 말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실시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란 사실 등을 기준일부터 기준일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 가로 닫아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것은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 옆에 페이지에 보고 살펴주셔야 됩니다. 양가로 6번 찾으셨죠?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받았을 때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줄만 정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봐주실 것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용 승인 30일 내 보고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바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일물 일권 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일반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고 우리 학원같이 층마다 또는 코너마다 소유자 다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집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거든요. 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자가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건축물이 정기 점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과가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알려야 된다.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 알려야 됩니다. 안전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시군 구청장이. 그리고 이 건축물이 어제까지는 단독대로 사용되었다가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것 용도 변경이죠. 그 용도 변경은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용 중에. 그러면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 사실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 용도 변경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에 단독택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물의 용도를 식당으로 바꿔 사용했다면 일종 근린 생활서로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사용 승인 이후부터 멸실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대장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됩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저 건축물 대장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특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도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대수는 아니죠. 건축 대수는 아닙니다. 보통 건축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되지만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허가 신고란 말을 사용하지만 그 허가 신고는 건축과 관련된 허가 신고와는 좀 별개의 개념입니다. 대장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허가 신고일 뿐이지 정상적인, 통상적인 건축 행위와 관련된 허가 신고 사항과는 좀 별개입니다. 취지 이해했습니까? 결국 저 유지관리 파트의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했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지도원 지키시고 4번 건설의 철거 멸실 찾으셨죠. 양갈 1번입니다.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맨 마지막 찾았습니까? 멸실신고. 건축의 소유자 등은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철거신고와 멸실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했다면 철거, 내 의지와 한계없이 훼손되었다면 멸실. 그래서 우리 저 멸실신고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 사후 신고하던 것을 5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는 그런 일 많지 않지만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물난리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양재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 범람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 넘치는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오니까 그냥 돼지 떠내려간다 손가락질만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소가 한 마리 떠내려오니까 어르신들 서너 명이 물에 들어가셔서 소 건드내시더라고요. 소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 잠실 쪽에 장미 맨션에 뭐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시던 분들이 TV에 나오신 적도 있으시고 강남역도 열심히 침수되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좀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물에 둥둥 떠내려왔다면 나는 체육관 같은 임시 수용시설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15일 내 멸신고 하지 않다면 신고 의무를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개정해달라고 민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만에 30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면 재정 차리고 제대로 신고할 수 있다? 아마 똑같이 체육관에서 큰맘 먹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 겁니다. 대신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역구가 물에 잠긴 날 때라도 그분들은 다 서울 강남 쪽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전 경남 도지사께서도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아파트에 잘 살고 계셨거든요. 지역구에 물난리 나고 말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는. 그래서 아마 10월에서 30일로 바꿔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사안이 못 됩니다. 예전에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에서 돌아가신 것 보면 만약 복제와 관련된 진정한 복제는 그리고 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좀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누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파악해서 전산 처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법 바꿔야 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철거 신고는 원래 7일 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얘들 형제이죠. 철거 신고하고 멸신고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돌림자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로. 멸신고 30일 바뀌니까 얘도 3일 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며칠? 3일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고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사후 신고하는데 며칠? 30일 내에 신고한다. 만약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양재천에 소 떠내려가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어느 쪽으로. 다만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대상이고 멸신고는 사후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 찾으셨죠.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은 건축의 소유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사용승인서 추천서입니다.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받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며칠 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7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이 뭐 만들어 놓는다? 건축물 대장. 그래서 대장 만드는 자는 시군구청장이지 갑자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나오면 안 됩니다. 대장 만드는 자는 오직 시군구청장. 결국 유지관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철거 신고 멸신고도 시군구청장이 하며 대장도 시군구청장이 작성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 기준인데 이제 페이지가 달라졌으니 별로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우리 한 장짜리 있으시죠? 한 장짜리 2번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건축허가 착공 사용 승인입니다. 양가 1번 사전 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8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얘는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의뢰한다?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저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동의 있는 때만 재건축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80%를 정해놨는데 그걸 법에 반영한 것이 여기입니다. 집합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집합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건축허가 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지분 20%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 매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저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절차 거쳐야 되죠.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상별 집합건물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재건축 5분의 4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민법에서는 저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와 관련된 이후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을 2개월로 정해놓고 있는데 공법은 3개월입니다. 그게 사법과 공법의 차이점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2개월이지만 공법인 건축법에서는 몇 개월이다? 3개월. 사전 협의 기간 3개월 두고 저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상관없지만 불성립되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짜리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이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허가권자가 비용 부담 누가 한다? 의뢰한 자가 건축주가 비용 부담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원칙 시, 군,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광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세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특광이. 다만 이러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대전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아니라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라고 하면 자연보전권역으로서 팔당댐에 강물 흘러가는 하천이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그런 곳은 공장 만들지 못합니다. 공장 만들었다가 서울 수도권에 상소원 오염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20조 추산단이 그냥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SK에서는 미리 땅 작업 많이 해놨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120조 투자하면서 고덕 신도시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용인 원삼면 주변에 인터체인지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터체인지 주변에 또다시 신도시 하나가 들어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가깝습니다. 아니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예, 그 위가 안성 바로 위가 그쪽이기 때문에 차 타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권 전매시장이 형성되거나 뭔가 새로 분양팀을 꾸릴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상가 분양팀을 꾸리게 된다고 하면 팀원 중에 한두 명은 꼭 은쟁반에 옥구슬 그르는 그런 목소리 가진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목소리 참 좋으신 분이 있다면 평상시에 잘해놓고 관리에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별로 안 됐던 이야기지만 만약 그 용인에 그런 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 건축권자는 경기도지사이다 용인시장이다. 용인시장입니다. 사전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저 용인에 그런 공장 10만 헥타 이상 만들더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사성 있는 문제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매한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시는데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1년. 그래서 통상 2착이 원칙이지만 건축신고만큼은 1착입니다. 공장은 3착입니다. 그리고 5착도 존재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되어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죠.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는 2, 3은 6이었습니다. 허가받고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공장은 3년.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 경과 시에 착공이 불가능하면 건축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는 2, 3은 6이라는 말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저 허가받은 자가 공사 개시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고 그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사용 승인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합격한 때 사용 승인에서 발급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정기 점검 기억나셔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전 통지는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철거 신고는 3일 전입니다. 멸 신고는 30일 이내입니다. 대장 작성한 자는 시, 군, 구청장이다. 그걸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보통 적용 범위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하고 여기 절차에서 두 문항 정도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와 관련되어 우리 이 페이지에 로마 숫자 3 건축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도로에 관한 제한과 2번 대지에 관한 제한, 3번 건축물에 관한 제한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쪽은 좀 전문적인 파트로서 건축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대충 끝내게 될 겁니다. 바로 480페이지 봐주시면 사장 건축 기준 등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대지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건축법이 추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축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다? 안전입니다. 기환경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기환경은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고 건축법은 무엇이 목적이다? 안전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대지이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그것은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된 사안은 도로에 관한 제한과 대지에 관한 제한, 건축에 관한 제한으로 각각 살피시는데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건물 건축하게 되면 나무 심지 않습니까? 조경에 관한 조치와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에 대한 제한과 높이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1월달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해나가십니다. 특별히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워낙 지엽적으로 출제되다 보니 어디가 나올지 모릅니다. 개정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제한은 모든 건축자 준수해야 되는데 가끔 불법 행위를 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행 강제금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예,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취지는 어느 정도 파악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대지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지 안전 서로 모릅니다. 토목 관련된 부분야이기 때문에 토목 관련 교수님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면 나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버리십니다. 그리고 2번 조경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한 줄 밑에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라면 60평 정도를 말합니다. 60평 이상의 땅에 건물 건축하는 때는 나무 심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반가로 1번 조경 설치 의무의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3번 공개 공지 찾으셨죠? 공개 공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 공지에 대해서는 별표 3개에서 꼭 다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라 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땅을 공개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공개 공지로서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이 공개 공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 공원이라는 것은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공원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공원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7월 달에 부동산과 관련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입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에 있어서는 20년 경과되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10년이란 말 기억나시죠?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전국에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부지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공원 부지로 결정했는데 저 공원이 풀리는 겁니다. 아마 잔치를 할 겁니다. 특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계획도시로 꾸미면서 공원 용지로 1000평, 2000평씩 지정해놨던 곳이 있거든요. 그동안 나라에 돈이 없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는데 만약 내년 7월 달에 그게 풀리게 되면 강남의 땅평 한 평이 1억 2억 하거든요. 1000평이면. 그래서 1970년대 부모님들은 참 고생고생하셔서 힘들게 하셨지만 그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은 이번에 노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계획도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계획도로. 도로 만들 예정지이거든요. 실제 도로 뚫린 것이다. 도로 뚫리기 전이다. 뚫리기 전입니다. 저 계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땅을 투자하신 분이 내년 7월 달에 이게 풀려버리면 더 이상 도로 안 만들거든요. 완전히 쪽박 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 아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어디 국립공원 주변에 저쪽 남쪽의 국립공원 주변에 한 7만 평 정도의 땅을 사놓으셨는데 저 공원 부지가 풀리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골프장 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관악산이든 북한산 주변에도 그런 용지가 좀 많은데 한 7년 전부터 투자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내년에도 참
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오래 잘 나누시고 그의 상황에 따라 좀 흘러가시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 없다고 하면 그때는 큰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크게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기회도 그만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공업 만들 때 크게 나라 예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큰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공원 만들게 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건물을 좀 더 크게 만들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필요한 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 용지를 쉽게 확보할 목적으로 건축부에 마련한 제도가 공개 공지라고 이해해 주시고 가끔 백화점에 파워라시들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공개 공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될 장소와 공개 공지를 설치할 건축물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잠깐 해보시면 우리 483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다. 시 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도시화 가능성 크다. 가로 해놓습니다. 노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483페이지입니다. 노산업단지 정비 추천했습니다. 얘가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가 인정되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되면 우리 세종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종시는 아마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행복도시란 말 대신 공원도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천안시라고 하면 천안은 교통도시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안산이라는 곳이 있다면 다양한 산업단지가 갖춰져 있는 수도권의 도시이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공업도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교육도시란 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행복도시란 말 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공원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많지 않나요? 예, 저는 터미널에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원 참 많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곳 그리고 두 번째 노산업단지에 정비가 필요한 곳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경기도지사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아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판교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는데 아마 대표적인 성공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판교 바로 밑이 대장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판교가 그렇게 성공했다면 바로 붙어있는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도 당연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너무 부풀려 과잉 홍보하지 않았나 그거 가지고 재판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나는 돈 벌 수 있다 돈 못 번다 무조건 번다 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성공 여부를 장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만큼은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는 1970년대에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이 있거든요. 그거 철거하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그 청계천 판잣집 있다라는 거는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야인시대 뭐 수표가 나오고 오랜 드라마도 안 보시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성남시인데 그 철거민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저 성남시 신흥동이라는 곳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국가산업단지 중에 1산업단지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5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공장진흥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또 공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만드는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 못 번다 못 봅니다. 이거 분양해도 살 사람 없거든요.
공원 용지로 결정되게 되면 건물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 뒤편에도 공원 용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원 용지로 결정되었다면 그냥 공원 용지이지 여기에 건물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시면서 공원 용지로 결정되었는데 땅값이 주변 시세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사면 된다 안 된다. 그건밖에 안 됩니다. 건물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 타겠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걸 건축에 반영해 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산업산재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뭐 만들 수 있다? 공개 공지. 그러면 이 대장지구에 대형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마다 조각상 하나 두고 파우라스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공원 만들어 놨다면 겸사겸사 공원 용지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도 큰 건물이기 때문에 공개 공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날씨 좋아지면 소풍 한번 가면서 어디가 공개 공지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노후 산업단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개 공지 필요한 장소이다. 그 개념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번 상업지역, 3번 준공업지역 찾으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공개 공지 확보하는 장소로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적 전부와 준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개 공지는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 규제를 감당하고자 한다면 작은 건물의 소유자는 작은 건물의 건축주는 저 규제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규모 큰 건축물만 공개 공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 준이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소규모 건물만 들어가지 큰 건물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아닙니다. 대신 일반 지역은 우리 주변에 35층짜리 아파트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상가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로 만드는 곳이 준주거지역으로서 큰 건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당연히 큰 건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가 심각한데 그곳에 공원 만들어봤자 이용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만? 준공업지역만.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 건대 입구 옆에 성수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수제 구두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나 또는 구로공단역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면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공장보다는 의류 아울렛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곳으로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되게 됩니다. 만약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나오면 공해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나온다고 하면 큰 건물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다. 작은 건물 만들어진다. 전용 주거지역은 작은 건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일준이 상준이라는 말로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준 상준은 공개 공지 의무 확보 대상 장소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이라면 공개 공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번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이라면 여름에 방문하시게 되면 야채 썩는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또는 가락시장이 있는데 여름에 방문하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운수시설,
인천국제공항을 말합니다. 터미널 말합니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쓰는 바닥면적 합이 5,000m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이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잠깐 확인하시는데 바닥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경우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과 이름이 같은 판문숙입니다. 그리고 이분 직업은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합 5,000m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그래서 종교시설 명동성당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시설 우리 세종시청 방문하시게 되면 시청 한켠에 파우라 시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수시설 인천국제공항이나 대전역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입니다. 우리도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백화점 만들어지겠죠. 어디가 들어온다고 하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 없는데 병원 지금 짓고 있는 것 같고 백화점 없는데 백화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없는 게 세 개 있더라고요. 예, 조만간 두 개는 해결되는 걸로.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말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합 5,000m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은 공개공지 의무 확보 대상이다. 시험 볼 때까지 종업원 판문숙 그게 익숙해지시면 종업운 판문숙으로 바꾸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에 나와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같이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고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공개공지에 설치하게 되면 좋은 일 한 것이다 나쁜 일 한 것이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설치효과 찾으셨죠? 설치효과 찾았습니다. 한 장 넘기시니 박스에 1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 완화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곳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100제곱미터를 공개공지로 꾸며주면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였을 때 저 용적률을 1.2배 완화시켜주면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원래 5,000이었지만 최대 얼마까지? 6,000제곱미터까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면 규모 큰 건물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1.2배 완화시켜준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뭔가 부담했다고 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이익을 제공한다. 그게 공개공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게 이해하셨다고 하면 우리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건 맞다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것 옳은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나머지 하십니다.